이번 시간에는 고리 매듭, 팔자형 매듭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선을 오른편에 쥐고 긴 선을 원으로 만듭니다. 고리를 만들었죠? 위로 올렸죠? 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. 이렇게 되겠죠? 짧은 고리를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기면 팔자형 매듭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긴 줄을 위로 올렸죠? 접었습니다. 위쪽으로 올려서 짧은 줄을 넣고 당겨주면 팔자형 되겠죠? 말을 되게 빨리 해야 됩니다. 다시요.